안녕하십니까. 지금 경남 양산갑 이재영 후보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우선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일단 간략하게 예.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소개하고. 예, 안녕하십니까. 양산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이재영입니다. 고래 심줄 같은 뚝심과 황소 같은 추진력을 가진 경제 전문가 이재영이 양산을 확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눈 떠보니 하루아침에 후진국이 된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시킬 이재영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라고 해야 될지 뭐 파괴, 국정 파괴라고 해야 될지 마땅한 단어가 사실 떠오르질 않는데요. 예. 그래서 윤석열을 심판해야 될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이 집권 기간 동안 예. 많은 분들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피곤하고 피해를 입으셨지만 가장 분통을 터졌을 것 같은 분이 우리 이재영 후보님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눈떠보니 선진국이 후진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있었던 눈떠보니 선진국 우리가 다 경험했던 그걸 직접 만드셨던 분이거든요. 스스로 만들었던 것이 다 허물어지는 걸 목격했던 지난 시기가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사실 지난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예. 모든 분야가 망가졌습니다. 그죠? 그 뭐 다른 분야도 그렇죠. 특히 외교 분야 얼마나 많이 망가졌습니까? 예. 근데 사실 지난 35년 동안 대한민국은 이 북방 정책을 통해서 세계 10대 경제대국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개방형 통상국가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외교가 곧 경제이거든요. 근데 여야 구분할 것 없이 지난 35년 동안 이 외형을 넓혀서 다른 국가들과 전방위 외교를 해온 이 외교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그냥 다 붕괴시켜버렸어요. 예. 자기 마음대로 물론 미국이 중요하고 일본도 중요하지만 너무 그쪽에 한쪽에 몰빵 외교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수십 년 동안 사왔던 그 자산들이 외교관계가 다 파탄이 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우리 기업들이 밖으로 수출을 확장을 못하니까 경제가 쪼그러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난 2, 3년 동안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13위 경제대국으로 지금 추락했거든요. 예. 앞으로도 추락 가능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 말씀에서 잠깐 빠뜨렸는데요. 예. 우리 이재영 후보님은 국제통상 전문가이시고 러시아에서 공부를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러시아 전문가십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할 때 우리가 모두 기억하는 신북방, 신남방 외교를 추구를 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정말 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그 주역이십니다. 그것이 윤석열 집권 뭐 1년도 아니고 하자마자 완전히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때 신북방 외교는 우리 이제 91년도 뭐 러시아 붕괴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거지만 문재인 정부 때 획기적으로 점프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예. 예.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전부터 제가 이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 정책 그리고 신남방 정책을 수립하는 데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4강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전방위 외교를 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공화국인 북방 유라시아를 개척하고 또 남방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잠재력이 있는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면 명실상부한 G7에 가까이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정책을 설계했고 예. 그리고 문 정부 때 추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우리 이웃 국가들이 한국을 되게 선호하는 국가로 예. 또 외교적으로 친한 국가로 이렇게 많이 우리 편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와서 이 무슨 뭐 우리 친일 뭐 파도 아니고 그런 우리 민족 정기를 훼손시키면서까지 굴욕 외교를 하고 또 미국에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서 미일 중심의 경직된 진영 외교를 하다 보니 다른 국가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 엑스포 할 때 부산에. 그렇죠. 119대 29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증거가 되겠죠. 그게 여실히 나타났는데, 예. 제가 대통령에도 40개국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우리 표를 찍습니다. 예. 근데 더 마이너스가 됐어요. 돈은 돈대로 쓰고. 예. 참, 외교 성과가 뭔지 돈을 그렇게 쓰고, 이게 지금 국격을 추락시키는 이 윤 정부의 이 폭주, 이 모든 것이 이제 파괴하는, 파괴되는, 예. 그런 어떤 더 참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 눈떠보니 선진국, 눈떠보니 후진국, 예. 눈떠보니 선진국, 예. 눈떠보니 선진국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 가지신 성과를 거기서 일주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이재용 후보님이신데요. 예. 여기에서 눈떠보니 선진국을 만드는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던 분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재용 후보님의 부인께서 그 지역에 있는데 잠깐 모셔보겠습니다. 그냥 설명 안 들어도 아실 것 같은데 자 직접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암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김호란입니다. 이번에 양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재용 후보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도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우리 이재용 후보님은 신북방, 신남방 외교뿐만이 아니라 소부장 극복에도 큰 역할을 하셨는데 그와 함께 우리 교수님은 코로나 극복에서 결정적인 그때 뭐 몸을 갈아넣어서 다 이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그 말씀을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얘기하자면 1박 2일 해야 되는데요. 벌써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언제적 이야기인가 싶 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코로나 선진국이다. 3년 지나고 나서 최종 결론이 날 정도로 우리나라 코로나 극복 성적이 좋았습니다. 이제 모두가 국민들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이고 또 정부하고 또 전문가하고 다 이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정책을 제시하면 국민들이 따라주고 이랬던 것이 가장 큰 극복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오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제약되어 있고 후보님을 네. 위한 시간이니만큼 네. 잠깐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신북방, 신남방 외교는 제 개인적인 경험은 아닐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외교라고 하면 이 소위 말하는 사강 외교만 잘하면 된다. 뭘 못하면 그걸 못하니까 이걸 뭐 이랬었는데 와 신북방 신남방이 펼쳐지고 국격이라는 게 달라지고 이런 걸 우리가 그 짧은 시간 내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신북방뿐만 아니라 신남방 그래서 결국은 이 사자 외교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을 조언하시고 실현시켰는데요. 이게 개방형 통상 국가라는 것 말고도 그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어쨌든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네. 국가이고 수출이 경제성장의 가장 큰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수출을 잘하려면 이 기존의 시장보다는 그것대로 발전시키더라도 나머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새로운 성장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활력을 북돋우고 경제협력을 정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재력이 많은데 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많은데 여태까지 좀 미흡했던 그런 국가들 특히 뭐 신남방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라든가 그다음 신북방에는 러시아,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등 이런 국가들하고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다 보니까 우리 경제 볼륨도 커지고 이 세계적으로 뭐 K-컬처라든가 K-POP 이런 것도 많이 퍼지면서 그랬죠. 대한민국이 예.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존중받는 또 우러러보는 그런 국가가 됐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그 전방위 외교 정책이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윤석열 정부가 허물어뜨린 우리나라의 기반과 자산들, 유산들 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 걱정되는 건 이런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일반적인 경제 문제, 뭐 또 다의 뭐 상업적인 문제 이런 거는 회복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경기 예. 사이클이라고 그러면 기다리면 오는 예, 것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외교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가 파괴시킨 이런 상태는 가령 과연 회복이 가능한 것이긴 한가?
또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이념,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수십 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축적해 놓은 이 외교, 외교 자산이라든가 우리 국격이 이렇게 허물어진 것이 과연 이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인가가 진짜 궁금해요. 정말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국익을 위해서 강대국의 조건이 뭔가 하면 강대국은 보복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쟁이라서 좀 조용하던 그런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보복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봐요. 그럼 보복당하지 않으려면 그런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 회복은 이번에 신뢰관계가 너무 많이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예. 하루아침에 뭐 1, 2년 동안 이게 회복이 돼서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국회에 들어간다면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러시아, 뭐 북방 이런 쪽 경제를 공부하고 또 그분들과 많은 고위급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신뢰를 많이 형성해 놓았습니다. 이제 저를 도구로 활용해서 이 긴 시간이지만 회복할 수 있는데 가장 적임자이고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우리 또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 외교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좀 소원한 관계가 있으면 소통 교류를 통해서 서로 이 신뢰를 쌓아간다든지 이런 분야에는 제가 적임자일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그런 그쪽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30분만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친구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네. 언어도 구사가 가능하고 문화도 역사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이 우리 윈윈 할 수 있도록 루즈 루즈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과 러시아, 대한민국과 중국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서 우리 기업이 잘 살고 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경제 생활이 민생이 이 편해질 수 있도록 제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또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 점이 저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우리가 잃어버린 것 혹은 파괴된 것 그것을 다시 살려야지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하겠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할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교육 비리 수사 많이 했다고 교육 전문가가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니고 예. 금융 비리 수사 많이 했다고 금융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라가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정말 그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가진 분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외교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뭐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물리적인 시간이 축적된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한 자질을 자기가 능력 가진 분이 정말 많지 않은데 정말 국회에 진출해서 당장은 정부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회가 전방위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 정말 꼭 국회에 들어가셔야 될 분야니까 사심을 섞어서 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사실 그 서방의 다보스 포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에는 발다이 클럽이 있습니다. 예. 제가 거기에 정회원입니다. 거기에 가면 전 세계 그 전직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기업인이나 이 스카들이 다 모여서 며칠 동안 매년 회의를 엽니다. 그런 데서 많은 네트워크를 쌓아놨고 이제 그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또 그 나라의 문화, 언어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국익을 제고하는데 제가 정말 책임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정말 국회에 가면 그거 하나만은 확실하게 해서 우리나라 국격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펴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후보로 나서신 모든 분들이 다 국회를 꼭 가셔야 될 분이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후보님이 정말 꼭 가셔야 될 분이 아닌가 하는 걸 여기 양산 각 지역 주민들 꼭 알아주시면 하는 간절한 마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양산 갑이 양산이 여기 부울경 메가시티가 언젠간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수도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집중 국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첫 번째 주제라서 부울경이 중심지가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양산이 울산과 부산을 잇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도 되고 또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양산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지역에서 발전시킬 보관 같은 계획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양산은 이 교통의 사통팔달 요지에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는 이 양산을 부산대 유부지에 국제의료단지를 조성하고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물금역 연계 초고층 복합 컨벤션 센터를 만들어서 외국인들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관광지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불편한 교통체증, 이 대중교통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20분권 생활 안에 이 등하교 또 출퇴근 그리고 문화생활권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 젊은 어린이들이 많은데 또 젊은 분들이 많으시고 이 어린이들 행복벨트를 만들어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그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해서 반드시 연합청사를 이 양산에 유치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야 되겠네요. 위치가 딱. 그렇게 네. 되면 정말 양산은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그리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국제도시로 만들 수 있다. 제가 또 그러고 싶고 그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난 선거 때는 사실 갑자기 당의 요청으로 영입이 돼서 예. 전력공천이 돼서 예. 갑자기 서영수 의원님이 불출마하시는 예. 그런 사정이 예.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아깝게 실패를 했는데 4년 동안 많이 준비하셨으니까 예. 이번 선거는 어느 정도 좀 자신이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예, 지난 4년 동안 양산을 떠나지 않고 정말 구석구석 다니면서 시민들과 호흡하며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봉사활동도 같이 많이 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지킴이도 1년 내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께서 이 재형의 진정성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 또 알아주시기 때문에 이번은 4년 전과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금 판은 뒤집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뒤집혀서 이제 바꿔보자 이런 여론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사실 12년 동안 이전 의원이 하고 계신데 과연 그동안 뭐 했노? 존재감이 없다. 바뀐 게 없다. 이런 말씀들이 많으십니다. 이제 박수실장 좀 떠나고 새로운 사람이 한번 해봐라. 이런 여론이 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뜻에 맡기면 반드시 좋은 소식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경남 지역은 좋아도 좋은 게 아니고 예. 아, 젖먹던 지금까지 막판까지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될까 말까 한 지금까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선거이기 때문에 예. 아까 보니까 여기 지인 10명 소개하기 뭐 하고 그런 것도 하시던데 그거 예. 정말 중요하죠. 예. 그런 걸 포함해서 예. 우리 열린공감TV 시청자들이나 예. 지지자들께 예. 부탁하고 싶은 말씀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딱 하나가 부족합니다. 한 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양산 갑 지역에 아시는 지인이 계시면 한 분당 단 한 명이라도 전화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재명이가 이깁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그걸 꼭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재명 TV 유튜브 채널 구독 좀 해 주십시오. 또 거기 가시면 후원 계좌도 있습니다. 뭐 가능하시면 그렇게 도와주시면 정말 이 척박한 경남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해서 여러분께 성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이 저희가 정권 심판을 부르짖고 있지만 심판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야지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제 사심을 섞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양산갑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도와주시길 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바쁘실 텐데 예. 시간 내서 감사드리고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와주셔서. 꼭 이기실 수 있도록.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